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좀 놀라운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동물이 있고요. Development of artificial wombs may alter human society라고 됐습니다. 자, artificial이라는 건 인공이죠. 이제 womb은 자궁을 얘기하는데 인공 자궁이 개발됐는데 이게 어쩌면은 인류 사회를 바꿀지도 모른다. May alter 라고 되어 있는데 Artificial womb이 성공을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new threshold in medical technology is about to be crossed. 자,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그 의학 기술의 하나의 어떤 경계가 이제 넘어갈, 즉 이러한 이제 한 단계 올라설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요. The growth of fetuses in artificial wombs. 자, fetus라는 거는 우리가 태아를 얘기하는데요. 엄마의 자궁에서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인공 자궁 안에서 태아가 성장한다는 이 이슈. 이게 과연 이 문제가 과연 이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그동안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막 이제 이 선을 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Scientists have successfully supported the gestation of premature sheep using artificial womb technology.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자, 과학자들이 최근에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다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조기 그 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직 그 미숙 아라고 하는데 미숙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양의 임신 이것이 가능하게 이거를 지속하게끔 한 것이죠. 우리 아까 그림에 나와 있었는데요. 자, 무엇을 이용했냐면 인공 자궁 기술을 이용을 해서 미숙을 출산된 혹은 그 새끼 양을 임신 기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성공한 것이죠. A combination of a plastic bag and tubes carrying oxygen and liquids for nutrition. 자, 그럼 이 인공 웜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설명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 백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영양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튜브와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진 artificial womb이 되겠습니다. It is thought that in the near future the same process could be applied to humans. 자, 뭐 이런 게 성공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큰 이슈가 됐느냐. 바로 이럴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가까운 미래에 머지않아서 이 동일한 과정, 절차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즉, 인간의 태아도 artificial womb에서 임신 기간을 거쳐서 출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this technology may help with the care of premature babies who until now have required incubators to assist with their healthy development. 자, 일단은 이게 굉장히 뭐 좋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기술을 즉각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자, 미숙아로 태어난 조산한 아이들의 그들을 보살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premature babies에 대한 어떤 조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들의 건강한 아기가 발달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제 애를 갖다가 잘 키우는 그런 방식만 있었던 것이죠. If these babies can be successfully aided using an exterior altering urine replacement, the chances for them to lead healthier lives may be increased. 자, 인큐베이터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위험하게 혹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러한 이제 것이 없고 만약에 이 아기들이 성공적으로 이 외부적인 그런 자궁 그 교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다른 외부적인 자궁의 도움을 받아서 즉 artificial womb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증대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In the long term, however, the progress of artificial wombs is thought to bring with it numerous social and ethical consequences. 그렇지만 이걸 또 좋게만 생각해 볼 수 없는 게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인공자궁의 어떤 과정이 여러 가지 제기할, 가지고 올 문제가 많다는 거죠. 사회적인 혹은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These include such difficult topics like conception, abortion, and even questions over who among us can bear children.
자, 이 소셜 에티컬 그런 퀘스천들이 뭐가 있을지가 좀 예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신이라든지 뭐 낙태라든지 또 심지어 아이를 이렇게 bear 할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뭐 여자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질문조차 이러한 것과 같은 어려운 토픽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인 혹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The reactions have been varied.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Some feminists are already hailing the new technology as a breakthrough in gender equality. 자,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성평등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돌파구, 아주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Some religious conservatives have expressed more concern. 자, 또 몇몇 종교 측의 그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 도덕적인 우려를 표시하고도 했습니다. While the process is still in its infancy, 물론 이러한 시술이나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this is clearly the start of an exciting new frontier in science. 과학계에서 아주 새로운 개척의 영역을 지금 보여주는 시작점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네요. 네. 이것이 좋은 용도로 쓰이든 혹은 좀 뭐 악용이 되든 어쨌든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Social ethical consequences를 배려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관련된 라이팅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자궁의 발전은 뭐뭐입니다 라는 구조였죠. 그래서 The progress of artificial wombs, 인공자궁의 진보가 되겠네요. 이러한 발전은 뭐뭐입니다 인데요. 주어 동사의 구조를 오늘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더 이제 부가적인 얘기들을 붙여볼 텐데요. 먼저 앞에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라는 부사구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장기적으로 혹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in the long term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장기적인이라는 이 표현이 앞에다가 in the를 써서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라고 하면 되겠고요. The progress of artificial wombs is 자, 뒤에 내용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장기적으로 볼 때 인공자궁의 발전은 이것의 진보는 이 뒤에 거를 불러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니까요. 이 is가 뭐뭐입니다인데 그냥 단순히 뒤에 명사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be thought to 무엇 무엇인 거죠. 뭐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thought to bring, right? 그래서 가져올 것으로 자, 이러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구조죠. 자, 어떤 결과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아, 좋은 기술이 나왔네 이렇게 끝내질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인 결과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즉 이 기술과 함께 bring numerous, 자, 이 뒤에 것들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는 문장이죠. social and, 자, 윤리적이란 단어도 볼까요? social and ethical, 윤리적인 결과물들,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죠. So consequenc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numerous란 말을 붙였네요. 자, 문장을 통으로 보면은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볼 때 the progress of artificial wombs, 자, 이러한 인공자궁이 발전하는 이러한 것은 자, 이거로 여겨집니다. thought to bring, 가져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발전과 함께 is은 artificial wombs의 progress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수많은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결과를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면 되겠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쓰려고 하면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표현을 갖다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벽돌 쌓듯이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긴 문장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